Hi, Eli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비안 선생님이에요. Eli, happy final checkup A. 준비되셨나요? 어머, 뭘 translation. 어머, 또 하라고요? 네, 또할 거예요. 왜냐면요. 계속 해야지 여러분이 늘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물론 잘하고 계시죠. 근데요, 더 하면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Let's start. Number one. 시작해볼까요? 자, he eats dinner on Monday in summer. 이거 전에 한 건데. 자, 중요한 게 뭐죠? On Monday in summer. On Monday, 월요일에. In summer, 여름에. 우리는 뭐뭐에, 뭐뭐에가 같지만 영어는요, 이렇게 뚜렷하게 해주기 때문에 월요일은 앞에 on이 붙고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On Tuesday. On Wednesday 우리 스펠링 해봐요. 어렵죠? 수요일에 Wednesday, 그쵸? 그리고 in winter, 그리고 in spring 이렇게 할수 있겠죠? 우선 해석, 다시 해석을 할까? 그는 뭐를 먹는데요? 저녁을 먹어요. 왜 이츠일까요? 왜냐면요. 일반 동사 3인칭이라서 그렇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저녁을 먹어요. 월요일에, 여름에. Repeat. He eats dinner on Monday in summer. Again. He eats dinner on Monday in summer. 그는 저녁을, 저녁? 디너죠? 저녁을 먹어요. 월요일에, on Monday. 여름에, in summer. Okay, next. That sounds bad. Repeat. That sounds bad. That 무슨 뜻인가요? 그것 sounds. 자, 이게 동사죠. 사운드가 들린다, 들린다. Sad 슬픈, 슬픈. 그것은 슬픈 들립니다. 즉, 뭐 어떻게죠? 슬프게. 어떡해? 괜찮아?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밥을 먹을 수 없대요. 너밥 먹지 마! 어머니께서 슬픈 말을 했어요. That sounds bad. 왜 밥을 먹을 수 없을까요? That sounds bad. 그거 슬프구나. 슬프구나. 그거 슬프게 들리구나. 이런 뜻인데요. 근데 슬프게 들리구나 보다는 우리는 그거 슬프구나. 이렇게 할까요? Let's say again. Let's read. That sounds sad. That sounds sad. 읽어볼까요? Does she buy the bicycle at midnight? 자, midnight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정에. Does she? 자, 이 문장은 물어보는 거죠? 그녀는 사니? 뭐를 산다고요? 그녀는 사니? 사니? 뭐를요? The bicycle? 뭐를요? 자전거를 at 시간 앞에는요? 아쉬워요. 그래서 그녀는 언제 산대요? 자정에 자전거를 사니? 어떻게 한다고요? Does she buy the bicycle at midnight? Repeat. Does she buy the bicycle at midnight? 그러면요. 그는 3시에 오후 3시에 밥 먹지 말죠. 자전거를 타니? 자, 자전거를 타다 뭐죠? Ride a bicycle. Ride bicycle. Bicycle. 그쵸? Bicycle. 그렇죠. Ride a bicycle. He rides a bicycle. 근데 이거 타니? 하고 물었죠. He ride는 일반 동사. 그래서 do 아니면 does인데요. He는 3인칭이니까 does he ride a bicycle? 자, 오후 3시에. 오후 3시. 3 o'clock. 오후 afternoon. 자, 시간 앞에는 at이라 그랬죠? 뭐를 붙여줄까요? at 3 o'clock afternoon. 읽어볼까요? Does she ride a bicycle at 3 o'clock afternoon? Repeat. Does he ride a bicycle at 3 o'clock afternoon? 그는 오후 3시에 자전거를 타니? 그쵸?
시간 앞에는 뭐가 온다? 전치사 A가 at이 와요. 자, how many classes does she have? How many 이거 무슨 뜻이죠? How many 얼마나 많은 classes 교실을 혹은 수업을 그녀는 가지고 있니?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빵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선생님, 빵 우리 셀수 있잖아요. How many breads? 혹시 이거 본적 있나요? 어색해요. 빵은요, 빵한 조각 이러죠. 수업 하나, 수업 두개할수 있는데, 빵 하나. 바로, How much bread did you eat? 이런 무슨 뜻이죠? 얼마나 많은 빵을 먹었니? 너는 먹었니? 어머? 빵을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빵을 먹었니? How much bread did you eat? Repeat. How much bread did you eat? 그러면요, 아까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수업들을 그녀는 가지고 있니? 수업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요? 얼마나 수업을 많이 듣냐는 거죠? How many classes does she have? Repeat. How many classes does she have? Okay, number five. I am excited on Monday. 어? 요일 앞에는 아까 뭐가 온다고요? On Monday. 어? 화요일 날에 on Tuesday. 수요일 날에 on Wednesday. 금요일 날에 on Friday. 그쵸? 나는 was는 뭐죠? 바로 am, is의 과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 했었대요. Excited은 뭔가요? Excited은요, 흥분된 이거는요. 아이고, 이거는요, 바로 형용사입니다.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뭐 하는 거죠? 나를 지금 꾸몄죠? 왜냐면 내 기분이 흥분이 된 거거든요. 나는 흥분됐었다. 언제요? 월요일에. 그쵸? 그러면 나는 배가 고팠다. 금요일 날에. I was hungry on Friday. 금요일에. 자, 요일 앞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On, 그렇죠? 자, 다음 문장. Wait a second. Wait, 무슨 뜻이죠? 기다리다. A second. 저번에 이거 본적 없어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 이것도 똑같아요. A minute 이러면요. Minute은 바로 1분, 2분 할 때, 분이거든요. Minute은 분. 그러면요, second. 1초. 기다리다 1초. 즉슨 무슨 말이죠? 잠시만 기다려. 이런 뜻이겠죠? 근데요, wait a minute. 이거랑 wait a second. 1분이나 1초나. 무슨 뜻이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둘다 읽어볼까요? Wait a second. Wait a second. 아, 기다려. 다시 또, wait a minute. 기다려. 그쵸? Don't write it down. 자, write down. 이거 무슨 뜻이죠? Write down은요. 자, write은 우선은 쓰다입니다. down은 뭐죠? 아래. 자, 우리가 아래에 쓰다, 이거 뭐죠? 상상해봐요. 이렇게 펜이 있고 우리가 쓰는데요. 그냥 칠판에 쓰는 것도 아니고 받아서 밑에 쓰는 거죠. 선생님이 답을 대충 얘기해 줬어요. 받아 적다. 우리 받아쓰기 하죠. 그런 것처럼 write 쓰는데 밑에다가 쓰는 거죠. 받아 적다. 근데 don't 하지 말래요. Don't write을 하지 마. 뭐라고요? 받아 적지 마. 어떻게 말한다고 영어로?
Don't write it down. Don't write it down. Okay, number eight. May I help you? 이거 어딘가 많이 가서 들어봤을 거예요. 엄마가 백화점 가면 저기 가서 이쁘신 이모께서 엄마한테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선은 help, 돕다. 너를 도울까요? 내가 당신을 도울까요? 제가 당신을 도울까요? 읽어볼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When did your friend call you? Repeat. When did your friend call you? 자, when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이죠? 언제? 너의 친구는 너에게 전화를 했었니? 그쵸? 왜냐? did니까요. did는 뭐다? do의 과거죠? 언제? 너의 친구는? 자, 언제는 when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 너의 친구는 너에게 전화를 하다 했었니? 그쵸? 그러면 언제? 어디서 너의 친구는 너에게 전화를 했었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선 어디서 해볼까요? 어디서? where, 그쵸? 너의 친구는 your friend. call you. 그쵸? 똑같이 하는데, 했었니? 과거? did. okay. great job. okay, next, number 10. she is taking a quiz now. repeat. she is taking a quiz now. 자, 그녀는요? 자, BING 선생님이 저번에 엄청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녀는, 그리고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표현이 있어요. Take a quiz. 이 뜻은요. 시 퀴즈를 보다. 여러분 퀴즈 자주 보잖아요. 쪽태 테스트. 쪽지 테스트 많이 보죠? 쪽지 테스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쪽지 테스트를 보다. 그쵸. 그녀는 지금 퀴즈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시험을 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She is taking a test. 그쵸. 퀴즈랑 테스트가 뭐가 달라요, 선생님? 퀴즈는요, 그러니까 쪽지 테스트 같이 조금 작은 시험이에요. 테스트는요, 여러분 막 기말고사 혹은 막 엄청나게 큰 시험 있죠? 파이널 테스트 이런 거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She is taking a test now. She is taking a test now.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녀는 퀴즈를 보고 있다. She is taking a quiz now. She is taking a quiz now. Okay. Next, number 11. We are very hungry. Repeat. We are very hungry. 우리 아주 배고픈 이다. 배고프다. 이게 되는 거죠? 배고프다. 우리는 아주 배고프다. 이거 hungry는요, 뭐죠?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아는 형용사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나. 우리는 아주 뭐가 있을까요? 아주 조용하다. We are very, Q로 시작해요. 맨날 이러죠. 조용히 해. Be quiet. Quiet. 우리는 아주 조용하다. 우리는 아주 완벽하다. Perfect. 그쵸.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들은 아주 착하다, nice. 그렇죠? 친절하다.
그들은 아주 친절하다. kind. 그렇죠? 다음 문장, number 12. Is she at the door? Repeat. Is she at the door? 그녀는 우선은요. 물음표죠? 뭐뭐 하나요? 그죠? 근데 뭐 하는지 뭐 하는지 자, 한번 볼까요? 그녀는 이거를요. 선생님, is 뭐 심지어 이렇게 나와야지 괜찮은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At the door. At the door. 그녀는 문 앞에 있나요? 이렇게 된 거죠. 문에 있나요? 앞이 아니죠. At the door. Repeat. At the door. 그녀는 문에 있나요? 이렇게 repeat. Is she at the door? Is she at the door? 그러면요. 그녀는 교실 안에 있나요? She,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괜찮아요? 쉽게 볼까요? 그녀는 교실 안에 있다라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봐요. She is in 안에 in the classroom. 그러면요, in 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거를 한번 뒤집어봐요. Is she in the classroom? 읽어볼까요? Is she in the classroom? 그럼 대답을 해줘야죠. 그녀는 교실 안에 있어. Yes, she is. 아니, 그녀는 교실 안에 없어. No, she is no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kay, let's go number 13. I want to go to the zoo. Zoo, 이거 뭐죠? 배웠을 거예요. 바로 동물원이죠. 나는 원하다 가는 것을 어디에 간대요? 동물원에 가는 것을 to the zoo 동물원에 나는 원한다 이거를요 이쁘게 말하면 어떡해? 나는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되는 거죠. I want to go to the zoo. Repeat. I want to go to the zoo. 그러면요. 내 동생은요. 나의 동생은 동물원 말고 어디 갈까요? 수족관에 가고 싶어요. 친구의 해볼까? 친구의 my friend's brother 가고 싶다. 우선 싶대요. 싶다. 원한다. want to go. 잠깐만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3인칭 일반 동사에는요, 바로 s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Okay. My friend's brother wants to go to the aquarium. 뭐죠? Aquarium. 근데 The aquarium 하면 안 되죠. 발음은 the aquarium. aquarium 이렇게 읽어야 되죠. 다시 읽어볼까요? 이거부터 할까요? 나는 동물원에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to the zoo. 이거 주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가끔 이렇게 잘 읽으세요. 주. 주. 이렇게. 그게 아니라, Z가 와가지고, zoo. 이렇게. 읽어볼까요, 다시? I want to go to the zoo. Zoo. 그쵸? 다음 친구의 동생은 수족관에 가고 싶어요. My friend's brother wants to go to the aquarium. My friend's brother wants to go to the aquarium.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number 14. Does his grandmother enjoy reading a book? Repeat. Does his grandmother enjoy reading a book? Does 뭐뭐 하니? 그쵸? 물음표가 있죠? 그의 할머니는 enjoy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을 즐긴대요? 읽는 것을, 뭘 읽는데요? 책을, 아무 책이죠? 책을 읽는 것을. 할머니는, 그럼 이거, 뭐 하는 걸 물은 거, 즐기냐고 물어본 거죠? 즐기니? 그의 할머니는 책 읽는 것을 즐기니? Does his grandmother enjoy reading a book? Repeat. Does his grandmother enjoy reading a book? 그의 할머니는 책 읽는 것을 즐기니? Enjoy 뒤에는요, 여러분, 꼭 ing가 와요. 여러분, 즐기는 게 뭐가 있나요? 비비안 선생님은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즐겨 해요. 저는요, I enjoy drawing a picture.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즐겨 해요.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은요? 뭐 하는 거 즐겨하죠? 남자친구들은 축구하는 거 즐겨하죠? 학교에서? Boys enjoys. 아니죠. Boys인데 바로 복수니까 enjoy playing soccer in the school. 여자들은 뭘 즐겨하죠? Girls enjoy. 친구들은 talking during the break.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읽어볼까요? 저는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겨 한다. I enjoy drawing a picture. 남자아이들은 축구하는 것을 학교에서 즐겨 한다. Boys enjoy playing soccer in the school. Girls enjoy talking during the break. The break 이러면요, 명사 break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인데, enjoy 뭐뭐. 우선은요, enjoy 뭐뭐. do enjoy 뭐뭐 ing 뭐 하는 것을 즐겨하다, 즐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njoy 하고 ing 하신 거 기억하시고요. Anyways, let's go next. 15. 여러분 이거 쉽죠? 30. Women,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죠? 30 women, 명의 여성들이. went는 뭐죠? go의 과거죠? 갔었다. 어디예요? K-pop, 아이고. K-pop 공연에 갔었다.이죠? go ahead.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요. ahead가 뭐냐면요. 미리 혹은 먼저, 앞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서가 그러니까 뭐죠? 먼저가란 뜻이죠. 먼저가 어떻게 한다고요? go ahead. repeat. go ahead.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where would you like to go for graduation trip? Where, 어디, 어머나? 어디, would you like, 어떻니? 가는 것이, where would you like to go? Where would you like to go for graduation trip? 어디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좋니? Like, where would you like? 좋니? For 졸업을 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너는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는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니?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for graduation trip? Repeat. Where would you like to go for graduation trip?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다음 number 18. Where is your teacher standing? Where은 뭐죠? 어디? 너의 선생님은 standing? 이거 being 현재 진행형이죠? 서 있는 중이니? 그러니까 뭔 거죠? 우리 서 있는 게 계속 서 있는 중인 거죠?
어디에 너희 선생님은 서 있니? 이런 거죠. 어디에 너희 선생님은 서 있니? 어떻게 한다고 영어로? Where is your teacher standing? Where is your teacher standing? Okay, next. Take a bite. 이건요, 알고 있어야 될 표현. A bite는요, 한 입, 한 a bite니까요. 그럼 take 두 입은요, two bite가 되겠죠. A bite 뭐라고요? 한 입. Take 가져가 한 입, 가져가 한 입. 결국 무슨 말이죠? 한입 먹어, 먹어봐. 그리고 맛봐. Taste 맛이죠? 맛봐봐. 어머니가 자주 그러시죠? 사과 하나 깎으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송송 썰어서 누구야? 하영아, 정은아, 사과 하나 먹어봐. 맛봐봐. 응? 자자자.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Take a bite and taste it. Repeat, take a bite and taste it. 그쵸? 그리고 다시 20번. Let's go number 20. When, 언제 너는 할수 있니? 뭐할수 있냐고요? 갈수 있니? 어디로요? 은행으로.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언제 너는, 언제 은행 갈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언제 은행 갈수 있어? 어떻게 읽는다고요? When can you go to the bank? To 어디로죠? Go to. When can you go to the bank? 언제 너는 우체국에 갈수 있니? When can you go to the post office? When can you go to the post office? 그쵸? 그리고 다음, what time? What time은 뭐죠? 여러분 많이 했죠? 몇 시에? 어머나? 몇 시에? Does your class end? Class 뭐죠? 너의 수업. 끝나다, end, 끝나니. 몇 시에 너의 수업이 끝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What time does your class end? Repeat. What time does your class end? 다음 문제. She doesn't know. 어떻게 하죠? 나는 몰라요처럼 그녀는 알지 못한대요. 그녀는 알다의 부정이죠? 알지 못한다. 무엇?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Want to pick which one? 어떤 것? 고를 to pick 고를 어떤 것? 그녀는 알지 못한다. 고를 어떤 것? 어떻게 하냐면요. 그녀는 알지 못한다. 어떤 것을? 어머나, 이러지 마렴. 어떤 것을 고를지. 이렇게 된다고요. She doesn't know which one to pick. Repeat. She doesn't know which one to pick. 여러분, 과자 사러 가서. 어떤 거 고를지 모르시겠죠? Oh, I don't know which one to pick. Repeat. I don't know which one to pick.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저 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그러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럼 나는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hich one to pick. 그쵸? 23번, number 23. 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어떤 시간이요? To meet. To 부정사 나왔죠? 너를 만나는 것. 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그 뭐죠? 이거 이상해요. 날려버립시다. 나는 시간이 없어. 가지지 어, 시간을 가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나는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 I don't know. I don't have a time to meet. I don't have time to meet you. 시작. I don't have time to meet you. 그럼요. 나는 숙제할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to do homework. 영어에서는요,
I don't have time. 이러면 시간이 없어. 우리도 이런 말 하죠. 아, 나 이거 할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to do my homework. 아니죠. 이러면 혼나요. I don't have time to watch TV. 계속 읽어볼까요? I don't have time to watch TV. 나는 없다 시간이 TV를 볼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거죠 뭐죠? 난 너를 만날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I don't have time to meet you. I don't have time to meet you. 24번. Everybody starts to sing. 모두가 노래하는 것을 시작했다. 시작한다. 그쵸? 선생님, 모두는 왜 3인칭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도 있고요. 한국, 일본, 중국.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세 가지 나라죠. three country. 이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나라. 그쵸? 근데요, 이 세계는요, the world죠. 세계는요, 하나죠. 지구, 세계 하나니까, 모두라고 했을 때는요, 한 가지로 치어요. 모두, 우리 모두, 한 그룹이죠. 한 그룹이기 때문에, 모두라는 것은요, everybody, everything, everyone 할때 모두 다 3인칭으로 쓰여요. 모두가는요, 3인칭입니다. 그래서 starts가 돼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계는 하나죠. 그치만,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을 시작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Everybody starts to sing. Everybody starts to sing.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어머, 어떻게 할까요? He starts to study. 뭐뭐 하기를 공부하기를 뭐뭐 하는 것을 할 때는요, start to 뭐뭐입니다. 자, 25번 넘어갈까요? 읽어봅시다. She takes her parents to Yongsan Tower. Repeat. She takes her parents to Yongsan Tower. 그녀의 parents 저기 뒤에 써 있죠? 부모님 용산 타워로. 자, 이거 우리 다시 해볼까요? 사람을 가져가는 건 뭐죠, 결국엔? 데려가다, 용산 타워로 그녀의 부모님을 데려간다. 그러면요, 친구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Take your friend. 친구를 데려가다. 그러면 부모님을 데려간다. Take your parents. 그리고 어디로? To 용산 타워. 그쵸? 그녀는 용산 타워로 그녀의 부모님을 데려간다. 어떻게 한다고요? She takes her parents to 용산 타워. Okay, let's go 26. He can't spell his word exactly. Repeat. He can't spell this word exactly. 자, 또 해볼까요? 그는 할수 없어요. 뭘할수 없대요? Spell 뭘까요? Spell은요? 뭐? 동사인데요. 철자를 말하다. 입니다. 그는 철자를 말할 수 없다. 어떤 철자를요? 이 word, 단어의 철자를 말할 수 없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요? Exactly.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읽어볼까요? He can't spell this word exactly. 여러분, 스펠하기 어려운 단어 많죠? It's hard to spell exactly the word Wednesday. 수요일 어떻게 스펠하죠?
Wednesday? 아니죠? Wednesday, 어머. 이거죠. It's hard. 스펠 더 워드 웬스데이 익잭틀리 이건 무슨 말이죠? It's hard. 그것은 어려워요. 철자를 그 단어 수요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철자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는요, 조금 어려운 문장이지만 저 위에 거 얘기해 볼까요? 스펠은 어떤 동사라고요? 철자를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그는 이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He can't spell this word exactly. 이그제클리 하지 마세요. Exactly. Repeat exactly. Okay. 발음 좋은 친구들 많죠? 자, 27. This bag is cheaper than I think. Repeat. This bag is cheaper than I think. 자, cheaper, cheap 무슨 뜻인가요? 싼. 을 붙으면 더 싼. 뭐가 더 싸대요? 이 가방은 더 싸다. 뭐? 써도? 아니죠. 싸다. 뭐에 than이 뭐냐면요. 뭐뭐에 비해. 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 비해서 싸대요. 이 가방은 내가 어머나? 내가 생각한 거보다 더 싸다. 이 가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싸다. 더 싸다. 그냥 싸다가 아니고 더 싸대요. This bag is cheaper than I think. 그럼 이 가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작다는 영어로 small. small이죠? 근데 아까 전에 cheaper 했죠? 그럼 얘는 smaller. This bag is smaller than I think. This bag is smaller than I think. 이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 가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비교급 문장이라고 불려요. What happened to you? 어머, what happened to you? 우선은 시제는 시간은요, 과거예요. 무슨 happen? 이거 무슨 뜻인지 아나요? 전에 했었는데. 선생님 전에 가르쳐 준것 같은데. happen? 무슨 뜻이냐면, 이,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나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니? to you? 너에게. 아니죠. 여기 있으면.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났었니? 막, 친구가, 막, 얼굴에 멍이 났어요. 막, 빡, 얻어 터졌어요. 이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What happened to you? Repeat. What happened to you?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났던 거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났었니? 이걸 짧게 말했냐? 너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to you? Repeat. What happened to you? Okay, 29. How many? 어머? How many candies 겠죠? How many candies does she have? How many 몇 개의 사탕을 그녀는 가지고 있니? 그렇죠? 왜 many다? 셀수 있는 명사라. 캔디는 자 캔디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로 셀수 있는 건요? 셀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종이는요? 전에 종이는 어떻게 됐죠? 너 종이 몇장 가지고 있니? 몇 개의, 몇 장의 종이를 그녀는 이러면 어떻게 쓸 건가요? 한번 써볼래요? 몇 장? How many paper? 아니죠. How much paper인데 몇 장이라 그랬죠? How many piece of paper?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she have? 선생님, 왜 페이퍼는 pieces가 들어갈까요? 페이퍼는요, 우리도 셀때몇 장이라고 세죠? 종이 한 개라고 한 사람 들은 적 있나요? 종이는요, 하나라고 세지 않아요. 근데 사탕은 사탕 한 개, 몇
개라고 하죠.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몇 장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줍니다. 몇 장은요? pieces of. pieces of가 몇 장이에요. 그래서 몇 장의 종이를 그녀는 가지고 있니? 하려면요.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she have? 어떻게 읽는다고요? How many pieces of paper does she have? 이렇게 읽는답니다. 자, number 30. Continue. She did not put a cabbage in the refrigerator. She did not put a cabbage in a refrigerator. 그녀는 put a cabbage. She did not. 어? She did not 하고 not이 들어갔네요. 이거 두번 썼나 봐요. 그녀는 cabbage 뭐죠? 배추를 넣지 않았어요. 어디에요? 냉장고에. 어? 어머, 내장. 냉장고에. 큰일 났죠? 배추 썼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는 냉장고에 배추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 이건 didn't는 과거라는 거죠. 어떻게 읽는다고요? She didn't put a cabbage in the refrigerator. Repeat. She did not put a cabbage in the refrigerator. 자,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서 이거 그냥 piece of a cake. 식은 죽 먹기죠? 여러분, 또 비비안 선생님이랑 계속 더 해봐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Bye, class.